바로 승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하는 카운트입니다. 상당히 예리한 코스였어요. 떨어뜨리지.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은 잠시 후 기아 타이거스와 기아 타이거스 두 팀 간의 맞대결이 이곳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펼쳐지겠습니다. 도움 말씀에는 이순철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7회 초 기아 타이거스의 공격입니다. 장리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아 당겼는데 2타구! 1루수 잡고 1루송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타자 때렸고 유격수 1루에서 초고 초고 때렸는데요. 2루수 글러브에 빨려들었습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공수교대 7회 말 기아 타이거스의 공격입니다. 90km 이상을 뿌리고 있습니다. 밀리면서 오른쪽으로 떴고 1루수가 잡아당긴 타구입니다. 1루수 잡았습니다. 잡아서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박찬 들리면서 맞았어요. 양팀 점수 없습니다. 8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볼 카운트는 원 앤 투. 터울린 타구가 센터 쪽에 떴습니다. 중견수 중견수 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은 공 끌어당겼고 2루수가 잡았습니다. 원 앤 원의 볼 카운트 하자 쳤고 1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잡아서 베이스 찍었습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8회 말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때렸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늦었습니다. 1-3-3-9 기다립니다. 땅볼 타구 깊은 타구 빠져나갑니다. 1루에서 1사 주자 1루 타석에는 박찬호 선수입니다. 시즌 5할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당깁니다. 왼쪽에 안타가 됩니다. 7번 타자 1사의 주자는 2명 송범호 선수입니다. 투수는 어떻게든 땅볼을 유리한 카운트에서 투수가 어떻게 성공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8번 타자 장성호 선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타구 안타가 됩니다. 오메스 대타 장채근 선수입니다. 호신 부리면 끌려 나올 수 있는 궤적인데 그걸 참아내네요. 바로 승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하는 카운트입니다. 다섯 번째 공 들어왔어요. 삼진. 9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좋습니다. 초고 갑니다. 박은 예리한 코스였어요. 떨어뜨리지. 센터 쪽 떴는데요. 중견수가 잡겠다는 신호. 중견수 살짝 빗맞은 타구. 2루수가 잡았습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9회 말로 갑니다. 9회 말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안치홍 선수입니다. 초고 때립니다. 우측에 안타 2루로 다음 타자는 나성범 선수입니다. 빗나갔어요. 왼쪽 갑니다. 유격수 옆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선 주자 쪽 득점권 상황에서 양의지 선수입니다. 양의지 초고 보겠습니다. 변하고 타격 좌익수가 잡지 못합니다.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스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